받았네. 오늘도 굶겠네. 안 되겠다. 너무 배고파서 이 음식물 쓰레기라도 먹어야겠어. 나는 세계 제일 잘생긴 부자 이기민이라고 하지. 어? 근데 저기 길거리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어? 맞아. 뭐야 이거? 음식물 쓰레기를 먹은 건가? 아이 냄새! 냄새! 어우! 머리를 일주일 동안 못 감아서요. 아이씨, 빨리 집에 가야겠다. 아, 이상한 거지를 만. 저기요. 어디를 만져? 이게 얼마짜리 옷인 줄 알아? 아, 저 너무 배고픈데 한 푼만 주세요. 저기요. 불결해. 집에 가야겠다. 아, 저기요. 아, 전란가? 아, 한 푼만 주세요. 한 푼만. 싫어. 너한테 줄돈 없어. 아, 가야겠네. 제발요. 도련님 오셨습니까? 이거. 거지가 내 옷을 만져가지고 냄새 나는 것 봐. 빨리 집에 가서 씻어야겠어. 바로 세탁해 놓겠습니다. 그래. 나는 재벌 2세 잉여맨 샘성 회사의 후계자지. 그나저나 오늘 운도 없네. 이상한 거지를 만나가지고 말이야. 집에 들어가야겠다. 그래도 아까 그 사람이 빵 조각이라도 남기고 왔네. 우걱우걱우걱우걱. 나도 아까 그 사람처럼 멋진 차 타고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나는 맨날 길거리에서 자고. 하루만이라도 좋으니까. 그 사람이랑 나랑 서로 바뀌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도 한 푼도 못 받고. 배고파. 추워. 나도 부자처럼 살고 싶다. 하루만이라도. 오늘 그 거지한테 처음 맡아보는 냄새가 났어. 고약해. 빨리 자야지. 아니 이거 우리 집이 추울 리가 없는데 왜 이렇게 추워? 추워 추워. 아니 집사 뭐 하는 거야? 보일러 안 틀었어? 여기가 어디야? 잉? 이거 우리 집이 아닌데? 내 옷이 왜 이래? 내 옷이 완전 허름하잖아. 이거 내가 거지가 된 건가?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꿈인가? 꿈은 아닌 것 같고. 이거 무슨 일이야 이게? 안 되겠네 이거. 우리 집에 빨리 가서 집사한테 말해봐야겠네. 무슨 일이야 이게? 이게 솔직히 나한테 이거 이런 옷을 입고 누가 이렇게 장난치는 거야? 이거 진짜. 너내 차가 잘 있네. 비켜봐. 쥐집사. 이게 도대체 무슨 누구세요? 일이야 이게? 내가 한밤중 일어나니까 우리 집 뒤에서 이렇게 이상한 옷을 입고 내가 누워있잖아. 누구인지 모르겠지. 여기 출입 금지입니다. 나가세요, 나가세요. 나 지금 방금 친 거야? 해고당하고 싶어서 빨리. 그런 거야? 쥐집사! 아니 지금 정신 이상한 사람 와가지고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쥐집사 장난치지 말고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내가 쥐집사인 건 어떻게 한지 모르겠지만 말이야. 여기가 어디 안중이라고 지금 이 거지 가가지고. 여기 말이야 재벌 2세 다미오 아가씨가 사는 곳이야. 그게 누구야? 여기는 내가 사는 곳이라고 잉여맨이 사는 곳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비켜 장난 그만 치고 비켜봐. 경호원들. 그렇게 내가 이여맨님, 오셨습니까? 그래. 이제 말이 좀 통하는구만. 이럴 줄 알았지. 거지가 안 나와. 도대체 뭐지?
여기가 내가 사는 곳인데 그 다미오 아가씨가 사는 곳이라고. 아 이거 어쩌면 좋냐 이거. 근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지? 어이씨,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아니 따뜻해. 어 뭐야 왜 따뜻하지? 와 나 분명히 바깥에서 자고 있었는데? 어? 이 푹신푹신한 침대랑 아니 저쪽에 맨 이렇게 돈이 이렇게 많이 있어? 여기가 대체 어디야? 어? 뭐야? 다미오 아가씨? 기다리셨습니까? 아가씨요? 네 아가씨 일어나긴 했어요. 아 아가씨 그러면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를 따라오시지요. 밥이요? 밥이나 밥. 자 여기 앉으셔서 드시면 됩니다. 진짜 이거 공짜로 먹는 거예요? 네 아침 식사라 그래서 간단히 준비해봤습니다 아가씨. 간단히 잘 먹겠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입맛에 안 맞으신가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너무 맛있잖아요. 너무 맛있다. 배가 많이 고프셨나 보네요. 식사까지 맞추시고. 너무 행복해요. 근데 여긴 어디지? 여기가 어디라면 바로 단미호 아가씨네 집 아닙니까? 뭐라고요? 여기가 제 집이라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거지가 된 것 같은데. 이게 꿈이겠지 아무래도. 여러분들 한 푼만 주세요 한 푼만. 도저히 이거 배가 고파서 어쩔 수가 없다. 이거 쓰레기통에 뒤져봐야겠어. 이거는 어제 거지가 먹던 음식물 쓰레기. 이거라도 먹어볼까? 그래도 먹을 만한데. 아무도 보진 않았겠지. 길거리에 쑤시던 이 냄새? 이건 또 뭐 거지야? 야! 네. 누가 길바닥에서 이런 거 먹으래? 그냥 저는 저쪽 뒤에 보이는 집 보이죠? 저기 사는 사람인데. 잠깐 여기 그냥 나와서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거지 체험. 네가 저기 살면 나도 펜타곤에 사는데? 내가 오빠요 알아? 진짜라니까. 너 나중에 너 후회하지 마. 너 나한테 까불어. 내가 핵미사일 날린다. 내가 오빠라 했다. 빨리 가요. 빨리. 빨리 갈까? 근데 이런 거 좀 먹지 마. 내 음식. 에이케. 도대체 나는 거지로 언제까지 살아야 되는 거야? 도대체 저기 저 집주인이 도대체 단미호 아가씨인가?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고? 너는 어제 여기서 음식물 쓰레기 먹던 그 거지? 당신은 어제 나한테 수치감과 모욕감을 줬던 그 부자? 어야! 저건 내 차인데 왜 네가 타고 있지? 여긴 내 자리인데. 당신이 왜 여기 있죠? 설마 이거 너랑 나랑 바뀐 거 아니야 이거? 설마 내가 어제 결코 어제 이 상황이 진짜 이루어질 줄 몰랐다고요? 너 도대체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빨리 내 집을 돌려내 빨리. 그게 그냥 나는 누워가지고 어제 봤던 그 부자 사람이랑 몸이 좀 하루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그냥 소원 빌었을 뿐인데. 하루만? 네. 그럼 내일이 되면 다시 정상대로 돌아오는 건가?
그런 것 같아요. 네가 나 이렇게 만들었어. 나 오늘 음식 뭐 쓰레기도 먹고 저기서 쓰레기통도 뒤지고 어떤 사람한테 욕도 먹었다고. 다 너 때문이야. 그거는 제가 맨날 당하는 일인데요. 그러면은 어쨌든 내일이 될 때까지 절대 우리 집에서 이상한 짓 하지 말겠어? 그쪽이야말로 제 자리에서 다른 거지들이 친히 만하게 조심해주세요. 그걸 부탁이라고 해! 빨리 내일이 돼야 되지. 내일이 돼야지 내가 돌아올 수 있는. 시끄러워 이 거지 ᄉ야. 이 냄새 나. 진짜 아이고 모르겠다. 벌써 저녁이 됐네. 내일 딱 눈만 뜨면은 다시 나는 저쪽집에서 일어나는 거겠지. 제발 그래야 될 텐데. 근데 오늘 하루 종일 거지로 살아보니까 거지들도 참 힘들겠어. 내가 그렇게 못되게 굴었던 게 정말 미안해지네. 어쨌든 내일 그 집에서 일어나길 바란다. 자 이제 자볼까? 진짜로 돌아왔잖아. 사랑해 나의 몸. 너무 좋아. 주인님 일어나셨습니까? 쥐집사. 쥐집사. 네. 네, 내가 지금 돌아왔어. 내가 돌아왔다고. 돌아오셨다니 어딜 가셨던 겁니까? 빨리 나한테 빨리 음식을 빨리 줬으면 좋겠어. 네네 여기 나의 앉으시죠. 까다로운 입맛을 만족시켜줄 그런 음식 말이야. 네 아침이라 아주 간단히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이 맛이야. 이 맛이야. 갑자기 먹다 보니까 그 거지 소녀는 지금 좀 뭘 먹고 있을까 걱정됐는데. 맞다. 주집사 혹시 어제 우리 집 앞에 거지가 오지 않았나? 그거 보셨습니까? 어떻게 했나? 남자아이인 것 같던데. 제가 아주 혼쭐을 내가지고 길바닥에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렇지. 정말 잘했어. 정말. 감사합니다. 칭찬하게. 자, 당신은 해고야. 나가주면 되겠네. 알겠습니다. 당신같이 이렇게 겉모습을 보고 판단한 녀석들은 이렇게 다 해고를 해야겠어. 나도 너같이 더럽게 일 시키는 놈이랑 안 해! 그래. 안 됐어. 그 소녀를 우리 집에 초대해가지고 밥 한 끼를 따뜻하게 해줘야겠어. 소녀여 기다려라. 거지 소녀여! 한 번만 좀 저기 좋아. 너 안녕. 원래대로 돌아오셨네요. 저도요. 내가 전에 너한테 냄새나고 그런 음식을 왜 먹냐고 그랬는데 너한테 미안한 것 같아. 혹시 너 우리 집에서 일해볼 생각 없냐? 일이요? 저한테 일을 주신다고요? 그래 너한테 아주 중요한 집사 역할을 줄게. 너무 좋죠 저야. 일단 그 옷부터 갈아입는 게 좋겠어. 자 우리 집에 따라와. 그리고 우리 집에서 밥이나 먹자고. 따뜻한 밥이 있어. 따뜻한 밥. 일단은 밥을 먹기 전에 옷을 먼저 갈아입어야겠는데. 이 옷이 좋겠고. 자 이거 이 옷으로 갈아입고 와. 네 어디서 갈아입지? 잠깐만요. 똑똑 들어갑니다. 아주 옷이 잘 어울리는구만. 이제 너가 이제 집사니까 나를 잘 모시도록 해. 알겠어? 네 주인님. 자 저기 앉아서 밥을 먹을까? 잘 먹겠습니다. 그래. 역시 사람은 말이야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야.